오늘도 엄마는 소파에 누워 계시고 여기를 좀 비우는 걸로. 진짜 다 맞는 말인데 그거는 다 아빠 거지 물론. 근데 그것만 거기만 정리해서 될게 아니라 저기 있는 아빠의 그런 마라톤 가방에 들어있는 뭔가를 같이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야 돼. 나 정리해서 저 정도라는 것좀 굳이 좀 밝혀줘. 이게 좀 거실 한 켠인데. 더 깨끗해졌는데 며칠 만에 다시 저 지경이 된 거라고. 엄마는 잘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꺼번에 아빠 없으니까 얼른. 며칠 안 가. 이런 건 쓰긴 할 거야, 그치? 참 신기한 게 용도별로 아빠는 장갑이 있어. 등산 장갑, 사이클 장갑, 마라톤 장갑, 아, 골프 장갑까지. 상자 안에다가 다 정리해서 여기 라벨까지 붙여서 해놓은 건데 이게 어느새 이렇게 다 꺼내져 있더라고. 그럼 버릴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. 이 가방에 뭐가 없는 걸 하는 걸로 목표로 하자. 그래, 가방에 안에 물건 비워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, 약간 이렇게 입 넣고 이렇게 하는 건가? 그리고 등산 가서 밥만 먹을 거냐고. 수저를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? 이거는? 버리자. 이건 버려도 될것 같아. 아빠 버리자. 아빠 이거 아빠 건데 버리자. 그래, 오케이. 아빠 버리자는 건 아니고. 아빠 등산하면서 먹고 뭐 걸기만 하나 봐. 가방에 뭐 이렇게 걸게 많은가 봐. 구조 요청을 할 일이. 살고 싶으신가 봐. 누구 하나씩 선물해준다고 지인들. 보이게 꺼내나 볼까? 아빠 보이게? 내가 그래서 아빠와 보이게 그냥 안 치우고 그냥 놔봤더니 점점 그게 퍼져나가서 무슨 담쟁이냐고. 짐이 바닥에서 서식을 해. 이건 진짜 버려도 되지 않을까? 버리자. 그 뭔지 모르겠는데. 이런 것도 잘 쓰면 다 아, 버려. 그게 있는지도 모를 거야. 진짜 저렇게 종이백에다가 막 쑥 넣어주면은 오히려 아빠 편하게 쓰는 것 같아. 이거 왜산 거지? 버릴까? 버릴까? 응. 버리자. 아휴, 취미 부자. 이런 거 버리자. 이런 거 버리고. 그리고 이것도 버려. 이거. 이것도 버리고. 손발로 버리자고. 그럴까? 그리고서는 나중에 모르겠다 하면 되고. 아, 그건 모르지. 그걸 뭐 언제 찾아. 이렇게 발빼. 좋아. 개보자. 2019년까지니까. 그거 어딨어? 상자를 살때 뚜껑 없는 걸 사려고 그랬거든. 없이 그냥. 그 뭐지?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. 이런 투명, 그리고 속이 보이는 투명한. 아, 뚜껑을 그냥 바닥에 놓고. 뚜껑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. 이렇게 올려도 돼. 그러네. 이게 낫겠다. 이렇게 해도 누구도 돼. 거기다 올려놓고. 그래. 알겠습니다. 아빠의 취향에 맞게 종이봉투 하나. 아빠 물건이라 비우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데, 다음 주엔 다시 제 방이나 정리할까 봐요. 안녕.